자, 계속해서 5단원 대아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아파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길 알려주기네요. 자, 길 알려주기 표현은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선호 묶기이네요. 선호 묶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나온 적 있는데, 이 교재 선호 묶기가 되게 자주 나오네요. 자, 먼저 길 알려주기입니다. A와 B의 대화인데요. A가 Excuse me, where is the hospital? 병원 어디 있나요?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Okay. It's across from the cinema.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hospital? 병원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들 기억을 거슬러 보면 여기에서 요 문장 부호에서 주의해야 될게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the hospital?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형적인 길 알려주는 표현이 보입니다. Go straight two blocks 어려운 거 없고요. Turn right 우회전 하세요. 뭐 right의 다양한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It's on your left. 그것은 당신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It's 뭐 똑같죠. Across from the cinema. 요런 부분들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게 이미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순간 아, 뭐이 설명 하시겠구나. 요런 생각을 미리 하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 중요하니까 또 형광펜 칠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Excuse me,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라 했는데요.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습니다. 뭐 A와 B의 대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문그 대화에 여러 군데 군데군데 이렇게 밑줄을 꺼놓고 1, 2, 3, 4, 5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문제였죠. 1, 2, 3, 4, 5 중에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였는데요. 그때 Excuse me가 그냥 Excuse me가 아니고 뭐였냐면 Excuse me라고 해놓고 물음표를 해놓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Excuse me하고 마침표, 쉼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Excuse me하고 물음표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자, Excuse me하고 물음표가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죠. 뭔가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하고 Excuse me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이런 뜻이라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the hospital은 병원 어디 있니라는 표현인데 어차피 이게 뭐 다양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예전에 했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 어떻게 제가 병원에 갈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how 제가 갈수 있을까요? Can I get to the hospital?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요거는 뭐 더가 붙어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병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길을 정확한 길을 모를 때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런 표현들이고요. 그 외에도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병원이 혹시 있는가 물어보는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is there 그 다음에 a hospital이죠. the hospital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이 뒤에다가는 이 근처에라는 의미의 뭐 near here라든지 here이죠. near is there a hospital near here라든지 뭐 nearby 이런 것도 있고요. Nearby는 붙였습니다. 근처에 이런 뜻이죠. 뭐 around here 이런 것도 있죠. 이 근처에 이런 표현들. Is there a hospital near here? Nearby? Around here?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그 병원에 갈수 있는지 이런 표현도 바꿔 쓸수 있겠죠. 더가 들어있는 더 hospital 쓰는 표현 중에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자 여기 의문사 플러스 to도를 붙이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 병원에 가는지 How to get to the hospital.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hospital? 이런 표현도 바꿔 쓸수 있는 길 묻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 how to get to the hospital 같은 경우에는 how I can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도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how I can get to the hospital 이 표현도 되겠죠.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the hospital?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hospital? Is there a hospital near here?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길 묻는 건.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뭐 right가 여기서는 오른쪽이란 뜻이죠. 하지만 you are right 할 때는 옳은, 올바른, 맞는이고요. 이때 반대말은 wrong이었고요. 뭐 오른쪽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left 거고요. 그다음에 즉시, 바로란 뜻도 있었죠. Right now, 바로 지금 이런 표현들. Right now, right here 이런 뜻도 있었고 그 외에도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Right 다양한 뜻. 그 다음에 It's on your left 할때 It은 the hospital 대신 왔고 마찬가지 The hospital is across from the cinema. 자, 길 묻고 답하기에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다양한 전치사들이 중요합니다. 막 Across from이란 전치사는 길 건너편에 란 뜻으로써 뭐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길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장소가 있고 B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럴 때 B의 위치를 얘기할 때 B는 A 길 건너편에 있다 이런 표현은 B is across from A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A가 있다, B A 길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across from이라는 전치사 있고요. 뭐 이외에도 뭐 만약에 B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B is next to라는 표현도 있죠. B is next to A, 뭐 beside A. side, by, 뭐뭐 측면에라는 전치사들도 있었고요. 길 건너편에 across from도 있었고 뭐그 외에도 뭐뭐 앞에 in front of도 있고요. 뭐뭐 뒤에 behind.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있는데 이번엔 across from 길 건너편에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뭐 전치사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길을 알려줄 때는 go straight, 뭐 two blocks, 뭐 two가 붙으면 이렇게 블록의 복수형 써야 되겠죠. turn left, turn right,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전치사들, 뭐 behind, beside, across from, in front of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plus point. 길을 알려주는 표현들에서는 go straight to blocks, turn left, right, at the corner. 뭐 모퉁이에서 할 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서 at the corner. 그 다음에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right.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여기에 다양한 전치사들 나오고 있네요. 뭐 next to, 뭐 beside, by, 뭐뭐 옆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그다음에 뭐 behind 뭐뭐 뒤에 그다음 between A and B 라는 표현도 있죠. A와 B 사이에 뭐뭐뭐 예를 들어서 C 뭐 B is between A and B A and C 하면 되겠죠. B가 있다 A와 C 사이에 이런 식으로 B is between A and C. 자, 길을 묻는 표현들 나오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뭐 이미 다뤘던 것들 중에서 Where is the hospital?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please tell me the way to라는 표현들.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hospital?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hospital? The way to the hospital 하면 병원 가는 길이겠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hospital? 이런 표현들은 뭐 똑같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뭐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었죠. Where is the hospital? 그 다음에 뭐 요거.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hospital? 자, 그 다음에 can you 요 부분. Can you, could you 요거. 요청이죠, 요청. 요청, 요청 세트. 요청은 4종이었죠.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 들어간 거두 개, C 들어간 거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눈에 띄는 거, the way to, 어디 어디 가는 길, the way to the hospital, 이런 표현들. the way to the cinema,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to get to, 요 표현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how I can get to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문. how I can get to. 자, how I can get to는 간접 의문문인데 요걸 직접 의문문으로 해서 묻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죠. Can I? 하니까 직접 의문문. How I can? 하니까 간접 의문문 되는 거. 묻는 느낌 드는 건 직접 의문문. 묻는 느낌이 들지 않게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묻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든 게 간접 의문문.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뭐 여러분들은 여기 should 들어가는 걸로 주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있죠. How I should get to. 근데 여기 내 느낌상 should보다는 can이 좀더 어울리겠죠. How should I get to가 아니니까. How can I get to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Do you know the way to the hospital? 이런 표현도 있죠. Do you know? 넌 알고 있냐? The way to the hospital. 병원 가는 길을. 그것도 길 묻는 표현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Where can I find a hospital? 어디에서 제가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표현. Where can I find a? Where can I find a hospital? Do you know the way to the hospital?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Where is the hospital? 자, 이런 것들은 입이 익히는 거니까 자꾸 볼 때마다 반복해서 익히시고요. 자, 그래서 길 묻고 답하기. 자, 그다음에 선호 묻기는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게 선호 묻기입니다. 자, 근데 이 선호 묻기에서는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이과 들어오기 전에 배웠던 건뭐 like A better than B 이런 걸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What do you like better, A or B라고 물을 수 있겠죠.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더 좋아? What do you like better? 쉼표 A or B, A와 B 중에서 아 A와 B 중에서 이거 붙었으니까 What보다는 which가 더 어울리죠. 선택 의문이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뭐 이게 둘다 음식이라면 여기에다가 Which food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Spaghetti or pizza?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여기 둘다 동물이라면 Which animal do you like better? 뭐 cats or dogs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요건 이미 배운 건데 여기서 이제 like A better than B라는 표현이 A를 더 좋아한다 B보단데 새롭게 배운 게 prefer라는 선호하다라는 동사를 배웠고요 prefer를 써서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할땐 prefer A가 더 좋아요 to B, B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prefer A to B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표현 두 가지. prefer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어휘 파트에서 했었고요. 여긴 prefer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스테이크, 불고기 둘다 음식이니까 여기 food를 넣을 수도 있겠죠. Which food do you prefer? Steak or 불고기? Which do you prefer? 어느 게더 좋아? Steak or 불고기? 그래서 I prefer 불고기 to steak.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불고기가 더 좋아. 스테이크보다는. 자, 그래서 prefer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선호 묻는 거고요. 테스트 포인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지점은 뭐냐? Which do you prefer? A or B는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라는 prefer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두 가지 중 선호하는 것을 묻는 표현이고, I prefer A to B. then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좋다라고 표현한다. 이외에 선호를 묻는 다른 표현들은 뭐 요거 쓰죠.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more? A or B? 뭐 똑같습니다. 뭐 여기다 which food를 넣을 수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Steak or spaghetti?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위치를 빼고 Do you prefer A to B?
이거는 뭐 A를 B보다 더 좋아하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Do you prefer 불고기 to steak? 너는 불고기를 스테이크보다 더 좋아하니? 여기에 더 좋아하는 게 오고 덜 좋아하는 게 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의문문이니까 A를 더 좋아하니 B보다 Do you prefer A to B? 그러면 뭐 똑같은 표현 마찬가지 요두 개는 요세 개는 의문사 있는 거고요. 의문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Do you like 불고기 better than steak?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에 답하는 건 I prefer 불고기 to steak. I like 불고기 better than steak. 그 다음에 뭐둘다안 좋아한다 요 표현에서 설명할 게좀 있네요. 자, I don't prefer either 이렇게 얘기하면 난둘다안 좋아해 라는 표현인데, 자, either에 대해서, 자, 요 앞에 단어 할때 both, either, neither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뭐둘다 동그라미, 둘중 하나만 동그라미, 둘다 X, 뭐 공통점은 둘에 대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either랑 neither 같은 경우에, 특히 either 같은 경우에, 자, 뭐, 지금 하는 게 1번 뜻이라 그러면, either의 2번 뜻은,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다. 란 뜻으로써, 또한 맞다 할 때는, to가 있었죠. me too. I'm hungry.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I'm hungry 그랬더니, B 배고프면 I'm hungry too. 이건 또한 역시 맞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또한, 마찬가지로, 맞다. I'm hungry too. 자, 근데 부정문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뜻은 to를 쓰면 안 됩니다. to가 아니고, either를 써야 돼요. 뜻은 우리말 해석은 마찬가지로 I don't prefer either. 난둘다안 좋아한다 라는 얘긴데요. 오케이. 자, 여기 또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not 하고 either가 보입니다. not either는 합쳐서 뭐가 될수 있냐? not either를 합쳐서 뭐가 될것 같아요? neither가 되는 거죠. neither. 그래서 I don't prefer either 하면 둘다안 좋아한다인데요.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I prefer Neither 라고 해도 난둘다 X다 이 말이죠. I prefer neither. 나둘다안 좋아해. I don't prefer either. I prefer neither. 둘다안 좋아해. 여기 나오네요. I prefer neither. Not either가 neither 된다는 거고요. 둘다 싫어. 오케이. 만약에 둘다 좋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뭐 하나를 좋아한다는 표현과 하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표현과 둘다 싫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둘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둘다 맞다 할때 동그라미 두 개죠. 그러면 난둘다 좋아라는 표현은 I prefer both 하면 둘다 좋다는 뜻이겠죠, 이건. 이거 다 써줘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뜻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복습할 때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써야 되는 거죠. 막 하나하나 필기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길 묻고 답하기 하고 선어 묻고 답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케이. 자, 먼저 conversation 부분에 staff와 mom. staff 하면은 뭐 어떤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staff하고 엄마, 어떤 직원하고 엄마하고 하나 엄마네요. 하나 엄마하고 하나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 먼저 직원이 how may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당신을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이런 표현하고 있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하겠죠.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먼저 여러분 형광펜 예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 엄마가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우리는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계속 직원한테 묻고 있죠. 여기 직원한테 얘기했고 직원한테 얘기합니다.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뭐 제일 갈만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그랬더니 스태프 직원이 We have two great places. 두 개의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The London Eye is a Ferris wheel. 런던 아이는 대관람차고요. And the Sky Garden is a glass garden. On the top of a tall building. 그리고 스카이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리정원이에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Which do you prefer? 어느 것을 더 선호하세요? 그랬더니 하나 엄마가 I prefer the London Eye. 나는 대관람차인 런던 아이를 더 선호해. 그랬더니 하나가 Me too.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Good choice. You can get there. By bus. 여러분들은 거기에 버스 타고 가실 수 있어요. You can get there by bus. 그랬더니 엄마가 위치 묻고 있네요. Where is the nearest stop? Bus stop.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한 블록 직진하셔서 우회전하세요. It's on your left. 왼쪽에 있어요. Have a good trip. 좋은 여행 되세요. 해나가 Wow, I can see all of London. 제가 런던 전체를 볼수 있어요. Look, 보세요. There's a big clock. 커다란 시계가 있어요. 저요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간극이 있죠. 저요 중간에는 뭐 엄마하고 해나가 버스 타고 런던 아이의 가는 과정과 런던 아이의 탑승하는 과정이 빠져 있죠. 탑승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런던 아이에 타고 페리 위에 타고 와우 wow, I can see all of London. Look, there is a big clock. 그랬더니 엄마가 같이 보면서 I think that's Big Ben. 내 생각에 저거는 빅벤이라는 거야. 대문자 대문자인 이유가 있죠. Why don't we go and visit it later? 나중에 거기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냐? That sounds great. 좋을 것 같아요. 자, 형광펜 충분히 예상되죠. 자, 먼저 How may I help you가 방문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점원이 하는 얘긴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특히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중에서 지금은 주어가 I인데 주어가 you인 표현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뭐 view라는 단어 이번에 하고 있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view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느 뜻이냐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달랐죠.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Where is the nearest place to go? to 부정사가 두번 연달아 나오고 있죠. 뭐 쉬운 용법이고요. We have two great places. The London Eye is a Ferris wheel. Ferris wheel이란 단어도 이거에 처음 등장했죠. And the Sky Garden is a glass garden on top of a tall building.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glass garden이에요. 유리정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which do you prefer? 됐습니까? 뭐 묻기죠. I prefer the London Eye. 요 뒤에 뭐 생략된 말도 있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라든지. Me too. Good choice. You can get there. 겟의 다양한 의미. 대여에 대한 얘기. 버스 타고 by bus.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거죠. 뭐 걸어서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위치 묻고 있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stop?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길을 알려주기 나오고 있죠.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left. We have a good trip.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have의 다양한 의미. 그랬더니 해나가 Wow, I can see all of London. Look, there is a big clock.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I think that's Big Ben. I think 뒤에 생략된 말 있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 go and visit it later? 요거 뭐 하는 표현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고 it에 대한 얘기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뭐 that 대신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great 대신 쓸수 있는 거 중에서 great 대신 쓸수 있는 것 중에 ing형인지 ed형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자.
먼저 How may I help you의 뜻은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점원이 하는 말이죠. 방문객이 만약에 엄마가 먼저 말을 한다면 Can you help me? 이런 게 대표적인 표현이죠. 엄마가 먼저 와서 직원한테 Can you help me? 하는 건저좀 도와줄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는 요청이기 때문에 요청 사정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게 있죠. 반대로 스태프가 찾아온 손님에게 먼저 얘기를 한다면 How may I help you가 있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How can I help you? 이런 것도 있죠. May 대신에 can 쓰는 것도 있고요. 오케이, 허락이죠. May I? Can I? Could I? 허락 3종 세트. 허락 3종 세트. How could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가 있고요. 똑같은 표현을 주어를 you로 하면 당신은 필요합니까? 저의 도움이. 이게 똑같은 표현이 되니까 당신은 필요합니까? Do you need my help? 또는 뭐 any help? 이런 게 있겠죠. Do you need any help? 이것도 점원이 하는 거죠. 찾아온 사람이 하는 말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이 하는 건 can 똑같이 동사는 you 직원이죠. You can you 당신은 당 직원인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비교해서 can you help me 이 표현은 방문객이 도와달라는 표현이고요. 도움 요청이니까 4종 세트가 되는 거고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 그 다음에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 도움을 주겠다라는 표현. 이걸 offer to help라 하는데요. 도움 주겠다 표현은 offer to help 표현은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How could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이런 표현들이 있다. 이 외에도 뭐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 특히 주어가 바뀌는 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같은 말인 거죠, 결국. 그 다음에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그래서 이 부분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인 거 너무 뻔하고요. want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됐고 want 동사는 ing형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죠. 선생님, ing는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enjoying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건 enjoy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라는 표현할 때 enjoy 뒤에 목적으로서 ing만 좋아한다는 거지. enjoy가 to 부정사의 형태인 to enjoy가 된다고 나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동사는 다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가 될수 있는 거죠. 또 이상하게 머릿속에 넣어놓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자, enjoy는 doing, want는 to do. 그러면 to want는 되는데 to enjoy는 틀렸다.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그 다음에 view는 뷰에 누가 있듯이 경치란 뜻도 있고 의견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선 경치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거쓸 수 있는 건 시너리죠. 아이고, 시너리 이상하게 썼네. 전이 너무 길더라. 맞습니까? 오케이, good scenery of London. 근데 good scenery 좀 어색하고요. good view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좋은 경치, good view of London. 런던의 좋은 경치, 멋진 경치를, wonderful view of London을, amazing view of London을 enjoy 하고 싶어요. 오케이, 위치 묻기.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to 부정사의 이번엔 형용사적용법이죠. 아까는 명사적, 이번엔 형용사적. Best place to go. 가기 위한 가장 훌륭한 장소. 갈. Best place가 where is the best place인가요? 길묻기죠, 길묻기. 아, 길묻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길묻기하고 조금 다르죠. 추천해달라는 표현이죠, 이거.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Where가 있기 때문에 마치 길묻기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엔 길묻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추천해달라는 표현이고요. We have two great places. 두개 있다 했으니까, 첫 번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고 있죠. One another 설명 나옵니다. We have two good great places. One. 여기서는 two라고 했으니까 another가 아니라 the other라고 해야 되겠네.
One is London Eye. One is the London Eye. The London Eye is a very view. 한 개는 two good places가 있는데 we have two good places. We have two great places. One is the London Eye. It is a very view. 한 개는 런던 아이고요. It is a fairy wheel. 그것은 대관람차입니다. And the other is the sky garden. It is a glass garden on top of a tall building. 또 다른 하나는요. The other is the sky garden이에요. Sky garden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It's a glass garden on top of a tall building.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유리 정원이에요. 그래서 위치 뒤에 넣을 만한 것은 장소니까 위치 플레이스라는 말 넣을 수 있겠죠. Which place do you prefer? 선호 묻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선호 묻기니까 위치 선택의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A or B를 넣을 수 있죠. 여기서는 넣을 수 있는 게 Which place do you prefer? The London Eye or the Sky Garden? 둘 중에 A와 B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I prefer, I like the London Eye better than the Sky Garden인 거죠. 자, 뒤에 생략된 말, I prefer the London Eye to the Sky Garden이 생략됐죠. I prefer the London Eye to the Sky Garden. 그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like를 쓰면 I like the London Eye better. 더 좋아해. Than the Sky Garden. 있습니까? I like London Eye better than the Sky Garden. I prefer the London Eye to the Sky Garden. Me too. 다행히 둘의 의견이 같네요. 둘의 view, 둘의 opinion, 의견이 같죠. 의견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opinion이라 했었죠. Good choice. 좋은 선택이에요. You can get there by bus. 자, by bus 부터면 버스 타고서란 뜻이고, 뭐, 여러 가지. 택시 타고, by taxi. 걸어서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걸어서는 on foot, 이런, 이동 수단의 방법,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쨌든 전부 다. 어떻게 걸어서 on foot? 어떻게 버스 타고, by bus? 자, 그 다음에 there는 you can get to the London Eye인 거죠. You can get to the London Eye by bus. London Eye에 버스 타고 가실 수 있어요. 자, get의 다양한 의미 중에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get의 뜻은 가다, 도착하다 이 뜻이죠. How can I get to 할때 가다라는 의미의 get이죠. 어떻게? How can I go there? 아, you can go there by bus. You can get there by bus. 버스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Where's the nearest bus stop? 위치 묻기죠?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 How can I get to the nearest stop? 있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nearest stop? 이런 것도 있죠. 앞에 확인하세요.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쭉 알아야 되겠죠. Can you tell me? 이런 거 부지런하셔야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nearest bus stop도 있고요. Can you tell me the way도 있었죠. 나한테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the way? 어디로 가는? To the nearest bus stop.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nearest stop?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nearest stop? Where is the nearest stop? Do you know the way도 있었죠. Do you know the way to the nearest stop? 이런 것들.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런던 아이가 아닙니다. 착각하기 좋죠. 런던 아이가 아니고 지금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물었어요. 그래서 더 니어리스트 스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nearest stop is on your left. 그 가장 가까운 정류장은 당신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중 가리키는 곳이 다른 것은 뭐 it하고 there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했을 때 얘는 버스 정류장을 가리킨다는 거. 그다음에 have a good trip 뭐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뜻인데 have가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겪다, 경험하다, 시간을 보내다란 뜻도 있는데, 이 뜻으로 쓰였죠. Have a good trip. 멋진 여행을 가지세요. 라는 의미인데, 거기서 약간씩 변형돼서, 멋진 여행을 경험하세요. 경험하다, 겪다란 뜻으로 쓰였죠. Have a good trip. 그 이제 런던 아이 더뭐 페리스 휠 타고 페리스 휠 타고 I can see all of London. 런던 전체를 볼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big clock. 커다란 시계가 있어요. 자, 이 커다란 시계 영국 런던 하면은 상징적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커다란 시계가 있는 건물 그 건물의 이름이 고유명사가 빅벤이죠. 빅벤. 빅벤을 보고 There's a big clock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미리 알고 계시죠. I think that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라서 생략됐죠. I think that's big bang. 대시 연달아 두번 나올 수도 있었겠죠. 생략이라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니까 I think that's big bang이고요. 연달아 나온 that은 각각 역할이 다른데 얘는 겉 만드는 접속사 대시고 이 that은 지시대명사죠. The big clock 대신 왔죠. The big clock is Big Ben. I think the big clock is Big Ben. 내 생각에 그 커다란 시계는 Big Ben이라고 생각되는구나. I think구나. Why don't we go and visit it later? 자, 이번에 it이죠. 연달아 it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it은 뭐다? 런던 아이죠?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 아니고요. 이번엔 뭐다? 벤을 얘기하는 거죠. Why don't we go and visit Big Ben lat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이 뭐 하기입니까?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제안하기 표현 중에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이 사용되었으면서 물음표인 거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Why don't we go and visit it later도 있고요. 또 다른 동사 원형이 사용되면서 물음표인 버전 또 다른 건 Shall we가 있었죠. Shall we go and visit it later도 있었죠. Shall we go and visit it later?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데 마침표인 버전은 같이 합시다라는 표현 Let's go and visit it later 마침표였죠. 제안하기 4종 세트. Why don't we go and visit later? Shall we go and visit later? Let's go and visit later. 마침표. 4종 세트니까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건 물음표인데 ing 형태가 와야 되는 how about, what about이었죠. How about going and visiting it later? How about 썼을 때는 going도 동명사가 돼야 되지만 visit도 동명사가 돼야 되죠. How about going and visiting it later? What about going and visiting it later? Let's go and visit it later. Shall we go and visit it later? Why don't we go and visit it later? 그리고 why don't we를 사용해서 제안했을 때 why가 있답시고 대답에 because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이건.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표현이 아니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why가 들어가는 건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표현이지만 why don't we go and visit it later는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아, 참, 그 전에 전체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자세히 들여다보기 했고요.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 통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황은 하나 엄마하고 하나가 지금 런던에 영국 런던 런던 영국의 캐피탈 시티인 런던에 수도인 런던을 관광 왔습니다. Take a trip 하고 있는 중이죠. 투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Travel 하고 있죠. Have a journey 하고 있죠. 왔더니 뭐 점원이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죠. 점원이. How may I help you? 뭐 여기 점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런던 관광공사 이런 게 있으면 그 관광공사 직원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뭐 안내센터, 런던 안내센터 이런 거에 직원이 How may I help you를 사용해서 어떻게 제가 당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 지금 이제 엄마하고 해나가 원하는 거,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런던 경치를 잘볼수 있는, 아, 잘볼수 있게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 안내센터에 찾아온 의도가 안 드러나죠.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만 가지고는. 그래서 헤나가 덧붙이죠. 우리가 여기에 안내센터 찾아온 이유는요.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가 궁금해서 그래요. 가기에 가장 좋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뒤에 참 덧붙일 수 있는 표현이 있네요.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to enjoy the view of London? 한번 길어봤자 it.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to enjoy the good view of London? To enjoy the good view of London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도 올 수가 있고 그 뒤에다가 to 부정사 또 붙여갖고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넣어서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in order to enjoy the good view of London?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to in order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하기 위하여 가기에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딥니까?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to enjoy the good view of London? 그래서 좋은 장소 두 군데 있는데 The London Eye is a Ferris wheel이고요 런던 아이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대관람 열차가 눈동자처럼 생겨서 붙인 별명이겠죠 런던 아이 And the Sky Garden Sky가 붙은 이유가 있죠 하늘 정원인데요 하늘 정원이라고 붙은 이유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Sky Garden이라고 했죠 And the Sky Garden is a glass garden 유리 정원인데요 어디에 있는 On the top of a tall building,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선호묻기 나옵니다. Which do you prefer? Which place do you prefer? A or B? I prefer London Eye. Me too. Good choice. 아, 잘 선택하셨어요. You can get there by bus. 그래서 여기에 대여는 아, 대여 설명 안 했나? 대여는 you can get 아, to the London Eye라 했죠. 그래서 얘들은 지금 어디 간다? 스카이 가든 가고 싶어 한다. 내용 파악 잘못한 거죠. 런던 아이 가고 싶어 하고, 런던 아이는 정원이다. 틀렸죠. 페리스 휠이다. 대관람차다. 내용 파악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동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된다? 런던 아이로 가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갈수 있는가요? 라고 물어볼까 봐 You can get there by bus라고 미리 답해놨어요. 버스 당연히 관광객들은 이동 수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거기 갈수 있는지 관광객들은 길을 잘 모르니까 스트레인저니까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스태프가 센스가 있죠. Good choice. You can get there by bus라고 이어서 붙여서 얘기했죠. Where is the nearest stop? 이라고 엄마가 물어봤고요. 한 블록 직진 우회전 이렇게 있으면 한 블록 직진 우회전. It's on your left. 왼쪽 편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런던 아이가 있다. 틀렸습니다. The nearest bus stop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부터 한 블록 직진 우회전 하고 나면 우리 왼쪽 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Have a good trip. Wow, I can see all of London. There is big clock. Big clock 할 때는 소문자 소문자인데 빅벤 할때 대문자 대문자죠. 이거는 큰 시계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고유명사니까 빅벤이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커다란 벤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유명사니까 그대로 해석할 때도 빅벤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엄마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지금은 뭐하고 뭐 어디 뭐 때문에 어디 간다? Good view of London을 enjoy 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 스카이 가든 갔다 아니면 뭐 런던 아이 갔다? 런던 아이 갔고 런던 아이는 뭐 정원이 아니죠 이름에서 벌써 그러니까 페리스 휠이고 대관람차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아이는 한 블록 직진해서 우회전하면 왼쪽 편에 런던 아이가 있다 틀렸다 그랬죠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고요 런던 아이에는 걸어서 갈수 있다 아니고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가까운 정류장은 저 위치에 있다. Go straight one bloc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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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 Hannah and her mom visited, 방문했다, the London Eye. 좋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아, TFR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화가 두 부분은 아니죠. 여기는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라고 스태프한테 물어봤더니 두 군데 제안했는데 그 중에 런던 아이를 페리스 윌인 런던 아이를 선택해서 이제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더니 버스 타고 갈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정류장은 저기 있다라는 설명을 듣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런던 아이를 타고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의 반응 뭐가 보이는지 뭐 그래서 뭐 스카이 가든에서는 빅벤이 보인다 틀렸습니다. 런던 아이 타고 지금 빅벤을 본 거죠. 스카이 가든에서 빅벤을 보이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대화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런던 아이를 타면 빅벤이 보이고 빅벤의 모습은 커다란 시계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시계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T가 맞죠. 방문했었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방문했었죠.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명의 대화입니다. 먼저 말하는 건 센스 있는 직원이죠.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네? 뭐야 이거? 달라. 잠시만요. 다르네. 여기구나. 오케이. 그래서 How may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이렇게요. How can I help you? How could I help you? 그랬더니 엄마 말이 뭡니까? 우리가 원한다죠. 뭐 하는 것을 즐기는 거, 뭐 멋진 경치 즐기는 거, 뭐의 경치? 런던의. 준비됐습니까?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전치사 of죠. of 런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린 즐기기를 원한다. We want to enjoy. Was a good view of London.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자, 이 말만 가지고는 이 안내센터에 왜 왔는지 확실하게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해나가 옆에서 겉들죠. 아니, 뭐 거들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 어디 있을까? 가기에 뭐 하기 위하여?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하기 위하여 가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좋아하겠죠. Where is the best place? 하면 되겠죠. Where is the best place?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용사형법 to go.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In order to enjoy the good view of London 하기 위하여. 오케이. 문장에서 명사제공법으로 썼던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을 여기선 부사제공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으로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죠.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to enjoy the good view of London? 그랬더니 우리에겐 두 가지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가지고 있다 두 장소를. 그러고 나서 뭐 하나는 뭐 런던 아이고 다른 또 다른 one is the London eye, the other is the sky garden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런던 아이는 대관람차고요. 그리고 뭐야 스카이 가든은 뭐다? 유리 정원이다. 어디에 있는 꼭대기? 뭐의 꼭대기?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유리 정원입니다. 잘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We have two good places 라고 얘기하죠. We have two amazing places. We have two wonderful places. We have two great good places.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더를 붙입니다. 여기 더를 붙이 고유명사인데 더를 붙인 이유는 뭐이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London Eye is a Ferris wheel. And the Sky Garden is a glass garden on top of a tall building. Sky Garden is a glass garden on top of a tall building. OK.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인 머뭇기. 이 계속해서 스태프가 계속 이 다음 문장도 이어갑니다. 서너묻기 나오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라는 표현의 기본적인 which do you prefer? 나오죠. Which do you prefer?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는 어디가 마음에 든다? 런던 아이가 마음에 든다 했더니 해나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얘기하는 두 문장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well, I prefer the London Eye 나오죠. 저 prefer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I prefer the London Eye. 그랬더니 해나는 간단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Me neither가 아니고 me too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맞아요니까 me too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쓰면 me neither라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엄마가 말할 차례죠, 엄마가. 엄마가 뭘 물어보냐. 뭐, 위치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갈수 있는지 뭐, 아,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안 물어보는구나. 아, 스태프가 말할 차례구나, 스태프가. 스태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 거기에, 길묻기 나오는데, 아, 길묻기 하기 전에, 아, 그 얘기 나오는군요. 일단 다음 점원이 스태프가 얘기하는데, 좋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버스 타고 갈수 있어요. 라고 센스 있게 말하는 문장 그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스태프가, good choice. You can get there by bus. You can get to the London Eye 아니라 했죠. 주의하라 했습니다. You can get to the nearest. 아, 참. 이거는 런던 아이 맞습니다. 참. You can get to the London Eye by bus. 버스 타고 런던 아이에 가실 수 있습니다. You can get to the London Eye. 얘가 가리킨 건 런던 아이죠. 물론 to는 붙여야 되겠지만, You can get to the London Eye by bus.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 타고 갈수 있다니까. 버스 정류장 위치 묻는 표현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stop? 이라고 얘기하죠. How can I get to the nearest stop? 뭐 다양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반드시 입으로 익혀 두시고요. 그랬더니 뭐한 블럭 직진 우회전 그것은 너의 왼쪽에 있다 요거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go straight one block 나오죠. And turn right. 그것은 있다. It's on your left. 그 다음에 have a nice trip.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타고 얘기하는 거죠. 해나가 뭔지 얘기하죠. 와 멋지다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다. 런던 전체를 이란 말 하죠. 우리가 볼수 있다. 런던 전체를 우리가 볼수 있다. 런던 전체를 아 요거 안 썼구나. 아 썼나? 아 썼네요. 런던의 전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세요. 커다란 시계가 있어요. 뭐 존재가 있다라는 표현할 차례죠. 존재 표현. 오케이. 와우. I can see. We can see 아니에요. I can see all of London. Look. 존재 표현. There is a big clock. Wow, I can see all of London. Look, there is a big clock. 커다란 시계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시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빅뱅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안하기 나오죠. 제안하기 여러 가지 표현 중에 why를 사용하는 제안하기. 뭐 가서 그리고 방문하는 게 어떻겠니? 그것을 나중에 제안하기 표현. 오케이. 그래서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s Big Ben 나오고요. I think that's Big Ben. The big clock 대신 맞죠? I think the big clock is Big Ben. 그 다음에 why don't you go and visit it later 나오죠? Why don't you go and visit it later? Let's go and visit it later.
How about going and visiting it lat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생각입니다. Sounds great. 나오죠. That sounds great. 아, 참. 아까 그걸 안 했군요.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게 ing형이죠. 아예. 요거 두개안 했네요.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일단 that sounds great에 올수 있는 것은 그것이 멋진 감정이 들도록 만들 것처럼 들린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ing형 와야 되니까 that sounds amazing. 뭐그 외에도 꼭 ing형 말고 wonderful 이런 것도 있죠. That sounds wonderful.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nice.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ed형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비지팅 빅벤 사운즈 그레이트 대신 왔죠. 빅벤 방문하는 것은 사운즈 그레이트. 비지팅 빅벤 사운즈 그레이트. 요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 대화 파트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